사진 제공 소카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소카의 법인 전용 카쉐어링 서비스 소카 비즈니스가 연평균 이용 건수 120%를 기록하는 등 직장인들의 업무 이동 문화를 빠르게 혁신해 나가고 있다. 소카 비즈니스는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소카앱에 법인 카드를 등록한 개인이 업무상 이동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소카 공유 차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인 전용 카쉐어링 서비스다. 소카 개인 회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차가 필요할 때 전국 4천여 개 소카존에서 1만 2천여 대의 다양한 소카 차량 50여 종을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카는 최근 3년간 소카 비즈니스 월 이용 건수는 연평균 1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며 특히 지난달에는 월 법인 이용 건수 14,000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제공 소카 개인에 이어 법인 카쉐어링 이용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소카 법인 회원의 연령 분포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30대 이상이 80%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대와 50대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도 눈에 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 회사 임직원 누구나 법인 차량 대신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카 공유 차량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카 비즈니스는 소카 개인 회원 대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소카존에 있는 소카 차량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외근뿐만 아니라 장거리 및 지방 출장, 현장 출퇴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 소카 특히 전국 67개 시군의 KTX,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과 연계된 252개의 소카존에서 총 2천여 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지방 출장 시 편하게 소카로 환승할 수 있다. 소카 비즈니스에는 현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국내 1.8만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와의 MOU를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관용차를 공유 차량 이용으로 전환하는 소카 공유도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소카는 앞으로도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업 및 서비스를 통해 차량 공유가 사회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동의 문화와 습관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카 김남희 신규사업본부장은 소카 비즈니스는 업무 이동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소카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기업, 기관, 임직원들과 함께 차량 소유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최적화된 이동이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